제 방에 있는 에어컨입니다. 리모컨으로만 컨트롤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대요. 모르고 두 개를 샀는데 이거는 슬픈 전설이 있으니까 이따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게 제가 원하는 모든 적외선 리모컨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게 해주는 제품이래요. 5V에 1A를 사용하고, 안 그래도 요즘 한창 더워지는데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찐풍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밖에서 미리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건데, 와이파이는 2.4기가를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 5핀 케이블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뭐 이렇게 생긴 검정색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고, 전원 입력은 마이크로 5핀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스탠드로 세울 수 있게 돼 있네요. 뒷면에 마이크로 5핀 단자에 연결해주고,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USB-C 타입이면 좋았을 텐데. 전원을 넣어주면, 아하, 이렇게 나온다. 전원 들어가는 구멍이 이쪽이 아니라 위에나 옆면이나 아래쪽에 있었으면은 벽면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볼게요. 박스에 스마트 라이프라는 앱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라이프 설치를 해주고, 열기, 대충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기기 추가, 오, 자동으로 뜨네요. 여기서 추가, 플러스를 누르고, 와이파이는 반드시 2.4기가 신호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서, 오, 자동으로 시간도 연동이 됩니다. 완료. 스마트 만능 리모컨이라고 이름이 뜹니다. 이쪽을 한 번씩 누르면 온도 표기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래프 부분을 누르면 현재 온도 습도랑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리모컨 추가. 아하, 이렇게 굴릴 수 있다. 아하,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리모컨을 연동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버튼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매핑해주는 거랑,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각종 회사들의 기본 세팅 값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 먼저 수동으로 버튼 하나하나 매핑시키는 방법. 리모컨 추가해서 밑에 DIY 학습 들어가서 맨 밑에 기타 플러스 누르고, 에어컨 켜기, 에어컨 켜기 저장, 그리고 이번에는 에어컨 끄기,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 올리기,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 내리기. 현재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을 에어컨에 활용해보면, 방금 전에 매핑한 버튼 에어컨 켜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에어컨이 켜지죠. 에어컨 끄기 누르면 에어컨이 꺼집니다. 뭐 나머지 버튼들도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요. 버튼을 수동으로 매핑하는 건 단점이 있어요. 구글 어시턴트 같은 음성 입력을 사용 못한다는 거. 그래서 구글 어시턴트를 사용하려면 리모컨 추가해서 밑에 DIY 학습 들어가서 에어컨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리모컨에 있는 버튼 중에 3개를 아무거나 여기에 입력을 시켜줘요. 전원 버튼 한번 누르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 바퀴 나오죠? 기다렸다가 학습 성공 나오면 아무거나 버튼, 저는 플러스 눌러서 학습 데이터 받기, 이번엔 마이너스 눌러서 학습 데이터 받기. 이렇게 하면 리모컨 학습 성공. 이 화면이 나오면 방금 전에 입력한 리모컨의 정보를 토대로 제일 비슷한 회사의 프리셋을 10개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전원 켜기를 누르면 안 켜지죠? 그러면 작동 안함. 누르면 두 번째 프리셋을 가져와요. 전원을 켜면, 네, 이렇게 전원 켜지죠. 전원을 끄면, 네, 온도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함 누르면 확인. 제가 사용하는 대우 에어컨의 프리셋이 제대로 동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음성 입력으로 컨트롤 할 거니까 나에 들어가서 타사 음성 서비스 들어가서, 저는 구글 어시턴트 다시 로그인 들어가서 계속 승인 연결. 그러면 구글 홈에 에어컨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걸로도 뭐 간단하게 켜고 끄기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어시턴트랑 연동이 되면 좋은 게 음성 입력이 된다는 거. 에어컨 켜?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에 전원을 켭니다. 에어컨 꺼?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에 세팅을 해놓으면 같은 계정을 사용하는 다른 핸드폰에도 그대로 연동이 돼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끄고 LTE 상태로 만들어도 이 상태에서도 전원 끄고 동작하고 전원 켜도 켜지고. 그럼 살짝 걱정되는 게 지금 앱에서는 켜져 있고 만일 실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꺼버린 다음에 앱에서 끄면 앱은 꺼져 있는 상태가 되고 에어컨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끄기 누르면 그냥 끈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앱에서 켜져야만 켠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중복 안 돼요. 그럼 혹시나 여기 입력돼 있는 상태가 전원을 이렇게 빼버리면 날아가는 게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다시 전원을 입력을 해주면 한 30초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네요. 한번 앱에 연동된 거는 앱에서 초기화를 누르기 전까지는 그대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뭐 대충 사용 설명 끝났고 아까 전에 봤던 이 슬픈 전설. 저는 이거 사기 전에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렇게 생긴 게 리모컨 기능이 있다길래, 아하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면 다 리모컨 기능이 있는 건가? 디자인을 보면 정말 이게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거는 테두리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리모컨 기능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디자인 봐요. 오른쪽에 이 검은색, 아 이게 리모컨 기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와 봐요, 얼마나 리모컨 같이 생겼어. 하지만 이거는 리모컨 센서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짜잔, 어두울 때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있는 거였어요. 이거는 리모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불 들어오는 센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나서 며칠 뒤에 이걸 다시 샀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리모컨 기능 있는 걸 사야 돼요. 이렇게 화면 불 켜지는 거 말고요.